처음에 게임을 시작하면 당연히 감도를 맞춰야 되죠. 이 감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저도 옛날에 감도를 막 이리저리 바꾸고 했거든요. 이제 여러분들한테 확실히 알려줄 수 있는 거는 셀리 형이나 여러 사람들한테 제가 물어봤던 라스님이나 이런 사람들한테도 이제 물어보고 표본으로 그걸 종합해서 내린 결론인데 감도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적응이 좀 답이에요. 샷이 안 맞는다 내리면 안 돼. 근데 또 감도를 안 맞출 순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제 감도를 처음에 맞추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 expect an iframe coming out soon. They're fucking taking a glance from down below, actually finding himself in the middle of this circle. Where's Sweet Dreams? Cause that's the last one left. Golden circle, do we get a finisher? No, not even dying to the Watsons. Wyvern picks up a win in our seventh game. Championship streak. Wyvern themselves that championship streak. Wyvern, a team that came out so strong in day number one, recognizing right away that they were one of many talented South Korean. One of the more lethal regions. Invitational, but now the first time that they can actually claim they've earned themselves. Again, one of the more impressive rosters. Oh, nice. Third point is posture.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기복이 생기고 달라지는 건 매일매일 앉는 자세랑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달라요. 그래서 그거를 처음에 고정을 시켜두세요. 게임하는 자세를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고 의자 높낮이 그리고 똑같이 발 위치, 손목 위치 이걸 하나하나 똑같이 고려를 해서 딱 시작을 해요. 그 다음에 감도를 맞춰야 돼요, 여러분들. 이게 중요합니다. 자세가 가장 중요합니다. 자세를 정해두고 해야 돼. 물론 이제 똑같은 자세로 할 수는 없어요. 이게 날이 달면 풀리는데 어쨌거나 그걸 계속 훈련하고 반복해서 에임이 이제 잘 먹고 그러는 거지. 이제 첫 번째가 일단 자세예요. 약간 이렇게 할 물어보는 사람도 있을 거야. 아니 그럼 자세를 어떻게 잡나요, 빡하님? 이런 사람도 있을 거야. 모니터가 있는데 여기 책상이 있을 것이요. 키보드, 패드, 마우스. 1번 의자. 의자를 일단 높낮이를 처음으로 맞추세요. 맨 처음에 의자 높낮이. 그 다음에 2번 손의 위치. 손의 위치라는 게 단지 마우스 잡는 손의 위치가 아니라 팔목이랑 거리를 대야 돼. 이게 왜 중요하나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야. 이게 왜 중요하냐면 손목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팔도 움직인단 말이에요. 아니 왜 이게 팔이 왜 중요한가? 여기를 대고 하잖아 많이 님들이. 이제 이 부분을 많이 대고 하는데 이 부분이 중심축이 되는 겁니다. 여기를 중심축을 먼저 대고 그 다음에 되는 게 손목이에요. 손목 첫 번째가 여기야. 팔꿈치 뒷부분 여기를 먼저 대요. 책상 끝으로 여기를 먼저 기준을 잡아. 손목 팔꿈치 밑. 그 다음에 세 번째 파트가 손목이에요. 복싱을 할 때 이제 막는 가드 부분 여기 부분을 일단 먼저 대고 그 다음 대고 하십시오. 네 번째가 모니터 높낮이. 이제 다섯 번째가 키보드. 키보드 같은 경우는 일자로 두는 건 별로 추천하지 않고 물론 일자로 하는 사람들은 일자로 해도 돼요. 보통 대부분 사람들은 한 요 정도 이제 기울어 씁니다. 요 정도 이제 기울어 쓰세요, 여러분들. 살짝 기울어서. 그렇게 하면 이제 공간 효율이 잘 나오니까. 그리고 키보드는 웬만하면 작은 거 쓰시고요. 이렇게 하는 걸로 추천드립니다. 이 정도 설명이면 뭐 다 한 것 같고 자 여기까지 설명한 게 이제 준비물이에요, 준비물. 여기까지 준비가 되셔야지 그 다음에 제가 말하는 감도편 그걸 맞출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감도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사실 감도 같은 경우는 이거는 제가 항상 말하지만 이게 정답은 아니고 1차로 맞추는 거예요. 1차 그리고 무조건 감도는 이 바로 하면 안 돼요. 바로 하면 감도가 이상해집니다. 감도가 조금 더 빨라져요. 이게 시스템 오류로 무조건 팁입니다. 이거 중요하고요. 그럼 처음에 이렇게 딱 움직여봐요. 사람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 180도가 딱 돌아가는 범위를 일단 맞춰 님들이. 그러면 저는 이제 한 이제 맞추면 2.4 정도가 이제 대충 다 돌아간단 말이지. 이걸 어렴풋이 일단 맞추기 시작해요. 이제 두 번째 총 햄록을 듭니다. 그리고 반발을 맞춰요. 그럼 한 이 정도 거리 여기서 이제 세부 감도를 조절하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이제 보면 이렇게 헤드라인을 재면서 빨간색까지 뜰 때까지 대충 이 정도 가면은 이제 딱 맞췄잖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딱 되면은 어느 정도 맞는 거예요. 윙맨은 안 돼요. 윙맨은 안 되고 무조건 햄록으로. 이게 지금 견착의 에임을 맞추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여기서 맞췄죠? 그럼 좀 더 가까이 가요. 가까이 가서 똑같이 해요. 딱 이 정도. 이제 이 정도를 하면 또 맞는 거야. 그럼 여러분의 감도는 견착 감도 이게 2.4인 거예요. 2.4. 물론 제가 2.1을 쓰고 있지만 자샷까지 써보고 가는 거예요. 자샷까지 이제 약간 어떻게 쓰냐면 자샷을 슬라이딩 점프를 하면서 맞춰봐요. 근데 이제 제가 지금 맞췄을 때 제가 느끼기에는 살짝 빨랐거든요. 그럼 이제 2.3으로 내려. 그리고 한 번 더 슬라이딩 점프.
이러면 이제 얼추 맞아요. 일자로 갈 때 파츠는 끼고 하는 거죠. 이제 이러면 얼추 맞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요즘 총기 메타를 보면 아시겠지만 마우스리프를 대부분 많이 써요. 그래서 이제 우클릭 감도를 맞출 건데 햄록을 끼고 합니다. 물론 이제 총기마다 다르긴 햄록이 좀 편해요. 햄록으로 이제 감도를 맞추는 게 되게 편해가지고 이제 여기서 다시 이제 우클릭을 이렇게 해요. 그럼 이제 이 감도가 저처럼 이제 대충 얼추 잘 맞는 사람도 있을 거야. 근데 이렇게 빗나가는 경우도 있단 말이지. 얼추 잘 맞지만 빗나가는 사람들은 두 번째 감도를 건드는 거지. 이제 ADS 감도 증폭. 이 친구를 이제 0.9까지 내려봐요. 그럼 여기서 딱 두 가지 파트로 나누겠죠, 무조건. 잘 맞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안 맞는 사람도 있을 거야. 전에 게 더 잘 맞는 사람도 있을 거고. 보이시죠? 이제 이걸 안 맞는 사람은 낮춰보면 되는 거고. 만약에 해서 이게 좀 더 잘 맞는 것 같아. 이러면 이제 부담도 쓰는 것 같아. 우클릭 감도. 이제 두 번째 총을 써봐요. 이게 총기마다 높낮이가 다르고 쏘는 방식이 달라가지고 이렇게 이제 쏴봐서 이것도 괜찮은데? 이것도 지금 괜찮죠? 자, 이제 괜찮지? 이제 다음 총으로 이제 넘어가요. 저 정도처럼 맞추라 하는 게 아니라 이 정도만 맞추면 괜찮다는 거.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 표적을 무조건 맞추라 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90 이렇게 뜨면 좋겠지만 안 뜨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이게 힘든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게 저는 이 게임을 많이 해왔었고 이렇기 때문에 어떤 감도로 하든 대충 이제 대강 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처음 시작하거나 이제 새로 맞추는 분들은 이제 안 맞을 수도 있어서 대충 이제 흘겨 쏴요. 맞추려고 쏘면 안 되고 그냥 흘겨 쏘았는데 맞는 정도까지만 하면 돼요. 흘겨 쏘는데 대충 맞죠? 이러면 이제 윙맨도 괜찮은 겁니다. 자, 이러면 이제 거의 다 끝났어요. 카빈입니다. 카빈. 카빈이 되게 중요한 게 카빈이랑 알구구랑 쏘는 방식만 틀리지 카빈이 훨씬 쉽거든요. 자, 카빈도 이제 똑같이 카빈 똑같이 이제 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맞췄으면은 이제 이 게임의 핵심 포인트 마스티프를 이제 쏘는 겁니다. 이제 어떻게 쏘냐면 이렇게 슬라이딩 점프를 해서 얘를 이렇게 맞춰야 돼요. 마우스를 확 끌어쳐서 맞출 수 있어야 돼. 이제 맞죠, 저는? 안 맞는 분들도 있을 거야. 그럼 이제 올려야지. 속도에 따라.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얼추 맞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이제 한 번에 싸우고 이제 그냥 단발로 절착절착 한 번 싸우고. 아, 그럼 이제 제 영상을 보는 분들은 이제 빠가 시청자들은 이거 괜찮은데? 이제 잘 맞아요 하는 순간 이제 바로 전장으로 나가. 네, 여기까지 이제 전장으로 나가서 바로 공방 뛰시면 됩니다. 이제 여기까지 이제 감도 영상이었고요. 마우스티프를 쓰는 분들을 많이 봤는데 대다수 유저분들이 우클릭을 안 하고 이제 이렇게 쏘는 게 많이 목격이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쏴버리면은 한 요 정도 거리에서는 26이 들어. 이렇게 딜이 얼마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우클릭으로 이제 쏘면은 딜이 더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이걸 모르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야. 그래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52죠? 65요. 이렇게 하면은 딜이 훨씬 올라갑니다. 딜이 확연히 틀리죠? 1평 강자와 약간 섞어서 하는 거지. 근데 이제 근접은 조금 달라요. 마스티프를 좀 잘 쏘는 법. 어떤 걸 연습해야 되냐면 이게 딱 두 가지 버전이 있는데 우클릭을 해서 무빙으로 맞추는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초근접에서 굉장히 좋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클릭을 해놓고 이제 줌하면 느리잖아. 근데 이거를 써야 되는 상황이 있어. 상대가 이제 문 앞에 있거나 예를 들어 이제 문이에요. 이게 여기에 문이 있어. 그럴 때 이제 이렇게 쏘는 거지. 플랜라인 좌우반도? 근데 제가 항상 말하지만 아마 이 게임에 반동이란 건 약간 막 외워서 하는 사람들은 없을 거야. 그냥 이렇게 쏘고 맞추는 거예요. 결론은 뭐냐?
연습을 해야 된다. 이 플랫라인이라는 총이 제가 스크림에서 쓰고 대회에서도 쓰는데 한탄창이 굉장히 잘 내요, 상대를. 대신에 단점이 허니가 뛰어올 때. 이게 많이 써봐야 돼요. 이게 간동을 아마 이렇게 보고 잡는다는 사람들은 없을걸요. 이게 많이 써봐가지고 잡는 거고. 여기까지 이제 팁을 공유하고 이제 나머지는 이제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걸 아셔야 되는 게 막 무빙을 많이 물어보거든요, 저한테.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무빙을 치면은 상대도 못 맞추는데 자기도 못 맞춘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무빙을 치면서 잘 맞출 수 없어요. 자, 이렇게 여기까지 이제 꿀팁이었고요. 이제 나머지는 이제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모니터도 이제 사실 이제 여기 보면은 이 아래가 없는 거치대를 사용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쓰고 있는데 굉장히 좋아요. 여기 거치대 이제 딱 띄우는 거지.